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김아들 원한마디 후딱 넘어봅시다. 일단 진마저 찾기 열어보고 제마 진출했는데 만화가고 일단 귀위상까지 한번 나가보죠. 귀위상 나가보고 상대가 어떤 수두느냐 보고 스택 포진 한번 넣어봅시다. 네. 차가 한번 올라가보죠. 스톱 포진 한번 넣어볼게요. 스톡이 노는 수 비슷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장구 부르면 궁을 이쪽으로 틀어버리고 포를 뭐 이쪽이나 이쪽 넘기면서 도는 스톱 포진 한번 넣어볼게요. 기막까지 진출. 마가 이렇게 나갑니다. 스톡이 이런 식으로 두거든요. 뭐 제가 연관 포진 아니고 스톡이랑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런 수를 두더라고요. 포를 먼저 넘겨가지고 여기를 묶어 놓겠습니다. 일단 묶어 놔주고 밀어버려. 한번더 밀면 사망이죠. 막아 죽습니다. 갈 데가 없죠. 밀면 먹죠. 이러면 포가 여기 이제 묶어 놓은 이유가 있죠. 한번 더 밀면 이제 또 막아 쫓기게 되고 차가 나중에 여기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밀지도 마죠. 상으로 때리고 막아 때리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밀 수는 있겠네요. 지금 밀면은 먹기가 좀 다리가 끊기니까 부담이 되네요. 일단 포를 먼저 넘겨오자. 넘겨오고 먼저 밀고 가. 밀고 들어선다. 일단 밀어. 뇌나 밀어주고 졸로 밀면서 말하면 쫓아주고, 이 차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병을 열어서 지킬 거란 말이죠. 상황이 이제 변으로 나가면서, 양덕을 노리면서 두도록 해볼게요. 지금 또 쓸면은 이게 막아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변상 나가지고, 이 지키질 못합니다. 이렇게 지키면은 이포 넘어오면서 차 걸어버리면 죽어버리죠. 양덕이 그냥 확보죠, 확보. 확보가 되고 2%를 넘더라도 나중에 2%는 여기 올수 있으니까 방비가 됩니다. 상대가 중앙에 기물이 못 나오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뒷맛으로 가면 수비가 좀 힘들더라고요. 초반에 이득을 좀 챙길 수 있는데 뒷맛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찾기를 열고 두셨네. 이제 공격 나오겠다 이거죠. 답답하다. 나도 공격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포가 먼저 차를 걸어버리죠. 2%가 나중에 면포로 올 수도 있게끔 먼저 한번 걸어주고 얘는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죽어있죠. 얘는 죽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면포로도 올수 있게끔 도와주고 딱 포를 넘기고요. 천천히 공략하겠습니다. 뭐 죽어 있으니까 움직이면 막아주니까 죽어있죠. 양덕은 걸려있습니다. 움직이면 뒤에 맞히니까. 그래서 천천히 갖추면서 둬보도록 할게요. 이 사도 한번 넣어주고 한번 갖춰주고 그 다음에 뭐 패면 되니까 천천히 패도 됩니다. 사도 한번 넣어주고 먹어라 이거죠. 먹어라 먹지 뭐. 살려주기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만이긴 합니다. 이거 굳이 안 먹어도 그만이긴 한데 먹으면 먹고 나면서 선수가 뺏긴다. 뭐 그런 거네요. 냅둬, 안 먹어, 안 먹어. 네, 안 먹어. 뭐 장군수인데 별게 없어가지고. 먹어버려. 일단 먹자. 포가 이렇게 넘겠다, 이건가? 포가 이렇게 넘는 수 있었네. 네. 맞달라. 맞달라 먼저 해주고 포가 넘는 수뭐 그런 거좀둘수 있네요. 일단 이것도 먹자. 다 먹보자 뭐. 까짓 먹고준 귀시다. 아 마로 먹으시네. 야 당연히 상어로 먹으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마로 먹으시네. 변으로 압조라고 이제 차가 이제 세 번째 라인 잡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포를 이제 넘겨가지고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가 떠가지고 그냥 마대를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변으로 합주라면 마가 여기 뜨는 수도 좀 있네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직업은 무리하지 말고 공 한번 내려서 수비 한번 합시다. 네, 점수 기득 취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두고 나면은 이제 수도 같은 경우는 기계니까 수비를 잘하던데 이게 수비가 마땅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수비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마가 이렇게 뜨면 마가 차를 걸면은 제 마가 빠지면 또 상대 마가 또 제 차를 이 차를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면포를 한다. 일단 면포합시다. 천천히 두죠. 네, 천천히 갑시다. 그냥 무리하지 않고 일단은 갖춰보죠. 일단은 갖춰봅시다. 이 마가 여기 있는 게 조금 약간 이제는 어색하거든요. 이제 포가 앞으로도 넘을 수 있게끔 사도 올려주고 포가 여길 치고 먹고 여길 먹어 들어가는 건가? 뭐 그런 선택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아, 이거 먹고 들어가네. 여기 취하면서 여기 노린다.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포로 조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올려놨던 겁니다. 이렇게 먼저 장고를 부르자. 일단 오빠 장고를 불러주고. 오빠 장고랑 불러주고 지켜주면 되겠죠. 지금 마가 좀 중앙으로 나가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포가 마르쳐가지고 이 조리 어깨 왔기 때문에 마가 나가도 마가 나가 또 치나? 설마 또 칠 수도 있겠네. 아 저렇게 달라고 오시나요? 이거를 올리면 뒤로 뛰어들어올까요? 또 올려봅시다. 올려서 대응해주고, 친다니까 올려서 대응해주고, 이게 이쪽을 대차를 그냥 붙여버릴게요. 이 포가 있으니까, 이 합조를 해서 단단하게 두 개. 대차를 한번 붙여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차를 피하면 여기 가니까 대차를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피하기가 좀 부담이 있죠. 이 자리 가는 게 있으니까 차가. 지금도 이 먹으면 마루 치면 되니까. 대차를 해버리자. 양차가 있는 게 부담이 되니까. 대차라면 점수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먹어버리고 여기 하나 또 치겠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나는데요. 다시 포를 넘겨줍시다. 당장은 이 조를 건들지도 못하죠. 상위 죽으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요거를 요렇게 살포시 살포시 올리면서 공격하도록 해봅죠. 상 믿고 밀고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하겠다 이거네. 밀어봅시다. 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는 수도 둘 수 있죠. 아니면 상이 뭐 이렇게 뜨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마가 일단 빠지셨다. 일단은 상이 한번 여기 뛰어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 와서 면포 돌린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여기 가는 수도 있고 여기 갔다 이런 자리 가는 것도 좋거든요. 여기 한번 떠볼게요. 지금 마가 뭐 여기 오겠다 뭐 이런 건가? 봅시다. 어떻게 두시려는 건지. 마가 여기 와서 양득? 네. 왜 포니까 그렇죠. 이게 살을 하나 치는 것도 뭐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야? 아, 이거 밀면 어디 가, 얘가? 갈 데가 있나? 일단은 가라. 가라! 한번 쫓아주고. 갈 데가 없잖아, 이제. 여기 가면 포로 맞대려버리죠. 아, 일로 온다고? 아, 여기 뛰어들어온다. 이렇게 두면 일로 오네요. 요렇게 두면 뒤로 온다. 일단은 포를 먼저 이마를 쫓아주고요. 이마가 어디 간지 한번 물어보죠. 얘는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죠. 빠달라 한번 물어봐주고 마가 상으로 지킨다. 상으로 지킨다.
저도 막아 나가 봅시다. 막아 나가서 막아 이제 뛰어 들어가는 수도. 아, 막아 나가면 포로 치는구나. 지금은 중앙으로 못 나가네요. 그렇네. 이거를 밀면 얘가 여기밖에 못 가죠. 밀고 차가 빠져가 이 말을 잡으러 갑시다. 밀어버리면은 얘가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죠. 밀고 여기 가겠지. 갈 데가 없으니까 차가 빠져서 잡으러 가죠. 이렇게 가면 사망이죠. 잡으러 갑시다. 이거는 좀 잘못됐는 게 이 포를 먼저 넘겨주면은 이 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탈할 때 잡으러 가버리거든요. 뇌나 차내나 차내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잡으러 갑시다. 그 다음에 잡으러 가면 깨고 다 가겠네요. 죽었죠 이거? 갈 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잘 놓습니다. 이마가 아마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차내나 했을 때 차가 갈 자리가 여기 정도? 뭐 이렇게 오면은 잡으러 온다. 뭐 이 정도인데 이거 밀어버리면은 포로 지켜주면 되거든요. 이제 마가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또 뒤로 묶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요렇게 지켜주면은 얘는 사망이죠.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사망이죠. 네. 요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잘 넣었습니다. 네, 요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스톡이 두는 포진인데 이제 공을 이제 빗돌공 해가지고 이제 포를 이런 식으로 뭐 병도 이렇게 묶어놓고 이 귀마가 빠져가지고 이 조를 미는 게 좀 핵심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밀면이 먹어버리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장악하라는. 그래서 마가 빠지게 되면은 이 병도 약해지거든요. 뭐 차후 나중에 이런 자리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나가서 양덕을 노릴 수도 있고 요런 게 좀 포인트가 됩니다. 요런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마되고 있는데 또 마상되고 있네요. 기마 진찰해주고 마상한 변형포 진찰해라 얘기 드렸죠. 딱 포를 넘겨가지고 조로 한번 걸어보고 농포 한번 해볼게요. 이쪽 찾길 열었기 때문에 졸 노리면서 차를 걸어봅시다. 차 걸렸으니까 포를 막으실 거고 찾길 확보하고 우측 차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포가 이렇게 넘으셨는데 차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포가 이렇게 차를 건 수가 있으니까. 아 저도 이제 못 얼어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못 얼어 맞고 지금 좀 팔이 아파가지고 저는 면포까지 할게요. 면포까지 해주고 지금은 포를 잡으러 가면 이 포가 넓기 때문에 네, 포를 잡으러 가는 수보다 포진 갖추면서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면상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에 공 내리고 빨리 안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면상을 갖추실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한 요 정도 들어서 보고 이제 중앙상까지 나와서 아 여기 오셨네요. 면상 같네요. 그죠? 면상 느낌 납니다. 이러면은 포로 맞때려버리죠. 포로 맞때려버리고 상매 나오면 상이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신가? 마로 받지 마죠. 마로 받으면 차로 먹어버립니다. 포로 치하면 이 포로 또 차를 때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장구 불러가지고 사람 받게끔 응수를 한번 해주고 상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마가 나오고 나면은 먹어버거든요.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 마가 나오고 나면은 먹어버리면 되니까 기물이 전지 배치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조를 달라고 해봅시다. 조를 달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상이 만약에 병을 치면은 마가 같이 조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상이 차를 먹으면 마가 같이 장구 때리면서 여기를 먹어버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상이 이렇게 조를 치면은 먹어보죠. 차를 치하면 같이 장구 때려서 차 먹겠다는 거거든요.
취하겠죠. 쌈짝을 부르면은 마로 막나요? 마장 불러버리고 차 먹고 갑시다. 네. 같이 교환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상한 나갈 자리가 좀 없고 포로 말을 그랬기 때문에 마가 진출해주면 되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면포해가지고 이 상대를 버리고 차가 빠졌죠. 이제 면포해가지고 이 상대를 버리고 마 먹어버린 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리고 여기 치는 수도 있죠. 여기 때려버린 수가 좋은 수 같습니다. 네, 민호님 어서오세요. 이제 포로 여길 치면은 이제 마가 죽죠. 마가 마까지 먹고 가도록 하죠. 여기 치면은 차로 먹을 수밖에 없죠. 포로 못 먹으니까 먹고 여기까지 먹고 그렇게 가죠. 먹으면은 차로 먹나요? 그렇죠. 이러면 여기까지 먹으면서 가도록 합시다. 이 면상저도 이제 면상점 되거든요. 면상점 되고 이제 마가 좀 못 나온 이게 차가 먹어가지고 이제 마가 이렇게 못 나오는 게 조금 불만 있네요. 마가 이렇게 뜨면은 포가 이렇게 넘으면서 양말을 거는 그런 진행이 좀 될 수가 있네요. 차가 그냥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여기서는 크게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차가 빠져주고 이제 마가 이렇게 차를 걸면서 마가 좀 도망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차를 걸면서 마가 좀 도망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지금은 이제 대차하면은 그냥 끝나죠. 대차하면은 끝나는 각입니다. 뛰는 기물이 많기 때문에 양마가 살아있죠. 대차하면은 대국을 필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포가 있어서 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저 마가 살아나와 있죠. 마가 좀 고립이기 때문에 좀 살아나와야 되고 궁을 내려서 수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서는 수도 있고요. 궁을 내려서 일단 수비를 한번 하죠. 차가 뭐 마달라고 오거나 아 이러면은 대차죠. 바로 이런 거는 바로 대시합니다. 짤없죠? 이러면, 상이 이제 여기 때문에 또 넘어서 또 장군을 또 부르는 수가 있네요. 그냥 살을 받읍시다. 상이 이제 긴상 뜨면서 포 노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겠네요. 면상을 일단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마가 좀 갈 데 없어. 이게 조금 불편하네. 면상 차주고요. 마가,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마가 좀 좁습니다. 조를 달라고 하면서 마를 좀 탈출시키든가. 조를 달라고 하면 또 열면서, 저렇게 두나요? 차가 빠져서 이게 말을, 이 말을 달라고 할 수도 좀 있겠네요. 일단 달라고 해볼게요. 탈출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 좀 뛸 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차가 나중에 잡으러 오고 이러면 그냥 사망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빠져보죠. 그냥 빠져서 줍시다. 포가 일단 넘어가셔서 뭐 여기 치겠다 뭐 그런 게 좀 있네. 일단 먹으면서 치면은 같이 먹으면 되니까 먹어볼게요. 이 상도 좀 거슬리네. 일단 빠져나오죠. 상을 잡으러 가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포가 아마 이렇게 칠 것 같고요. 상장을 못 부르게 여기로 일단 갈게요. 그리고 상을 잡으러 갑시다. 이 상자 먹어야 되겠다. 상이 무섭죠. 상장군수가 좀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긴 상을 떠가지고 이 포를 한번 이탈시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상 잡으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네, 무섭죠. 또 올려놓고. 야, 이러면 여기 때문에 이거 죽은 것 같은데. 포화할 자리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얘 사망 아닌가요? 퍼먹고 합시다. 병 주고 포가 못 넘으니까 사망이죠. 포가 사치고 죽겠네. 먹으면 여기 취하겠다. 뭐 그거고 줍시다. 포를 면포를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상자만 이제 공 돌리면 되니까 상에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상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또 양덕치게 딱 노려주고 상에 여기 때려가지고 이 포다리도 좀 끊어버리는 게 좋은 수 같습니다. 상장 부르면 공 돌리고 쳐버리면 일단 다리가 끊기니까 그런 것도 괜찮네. 넘어가면 그냥 뭐 양덕 때리고 먹어버려. 먹어버려. 장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안 먹으면 돌아오고 이렇게 먹으면 요렇게 떠서 긴상 아니 이상이 떠가지고 이 포가 날라갔죠. 뇌나 뇌나 사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여기를 때려가지고 먹어버리면 되고 일단 이득이죠. 이득 나왔고 아 이렇게 포를 넘기겠다. 이제는 먹어보자. 먹어버려. 맞아까지 부르고 한칸 늘어서서 이게 또 장군 먹겠다. 이러면은 상대가 이길 기분이 없습니다. 졸과 차포 있는데 좀 아무래도 이길 기분이 없죠. 또 내놔. 내놔. 졸래놔. 또 내놔. 여기 오나? 내놔. 옆으로 가면은 마가 졸 때리고 차가 포 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마가 졸 때릴 수 있죠. 차가 치면 차가 이 포를 칩니다. 내놔. 포가 넘어가면은 맨줄 들어서서 졸이 죽죠. 사망. 대차요. 포가 죽죠. 대차를 안 하죠. 포가 죽는데. 네, 잘 놓습니다. 이제 상이 이제 뭐 살을 치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돌아왔는 게 이게 뭐 차로 지키더라도 이게 아마 넘어가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양도 치겠다는 거고 차가 이렇게 지키더라도 일단 장군이니까 뭐 사로 먹든 차로 먹든 먹을 거란 말이죠. 뭐 차로 먹어도 마찬가지죠. 먹으면 먹고 먹었을 때 이렇게 뜨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장군을 부르고 이제 뭐 공을 돌리든가 하면은 포를 이렇게 넘기는. 근데 이게 대차라고 하면 상대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양마 뭐 병도 많고 기물 자체가 이길 수 없는 기물이 됩니다. 지는 기물이죠. 완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